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레입니다. 1박 2일 정도 그냥 간단하게 박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갈 목적지는 남해입니다. 한번 조심히 안전하고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경치 너무 아름답네요.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라서 그런지 벚꽃이 날리네요. 벌써 이제 와, 꽃길이네. 꽃길. 와, 멋있다. 와. 여기가 구례거든요. 화엄사 가는 쪽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동이 나옵니다. 와, 여기는 이제 벚꽃이 완전히 만개했다가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군산에서 여기 하동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좋다. 아이언은 CC바를 잘 안 붙이는데 이건 착탈식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뺄 수 있고 가볍게 딱 장착해서 레버를 딱 걸면 바로 고정이 됩니다. 우회전을 하라고 나오네요. 그쪽이 이제 남해로 하동으로 가는 쪽인가 봐요. 이제 여기는 경상남도입니다.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서 잠바를 벗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지금 가볍게 자켓, 청자켓, 이게 스즈키복이라고 하죠. 그냥 위아래 한 벌로 되어 있는 건데. 아, 벚꽃이 날리네. 날려. 멋있다. 우와. 이제 남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제가, 맞네. 저기 저 대교 나왔네. 아, 멋있다. 아까 저기까지만 해도 섬진강이었는데 딱 지나니까 이제 바다가 나왔어요. 와, 여기가 남해대교인가 봐요. 와, 예술이다, 예술. 꼭 통영 갔을 때 그 통영 딱 도착할 때 그 느낌? 그 아주 막 그 뭐랄까, 물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 설레이는 그 느낌이 여기 와도 그렇게 드네요. 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역시 이렇게 차로 왔을 때 그 감동과 이 바이크로 이렇게 다가오는 감동은 정말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와, 멋있다. 가슴이 뻥 터지네요. 와, 너무 아름다워. 이순신 순국공원이라고 써있네요. 온 김에 밥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끼도 안 먹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 유채꽃이네요. 아, 벚꽃 멋있다. 이게 종려나무인가 길가에 아마 제주도가도 있고 이게 통영가도 있더라고요. 약간 따뜻한 쪽에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잘 어울린다. 그쵸?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내 눈!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들어간대요, 여기가. 남해 도로 중에. 얼마나 예쁠지. 진짜 예쁘네요. 와, 척박한 저 산에 이렇게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바닷가 가옥의 특징인데 이게 바람이랑 바다가 들이치기 때문에 이렇게 산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옥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군산도 해망동이라고 해서 그쪽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없어졌죠. 와, 이렇게 내려오니까 진짜 멋있네요. 유채꽃 있다. 잠깐 구경 한번 할까요? 남해 특징이 저렇게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논을 만들잖아요. 저게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꼭 논뿐만이 아니고 밭도 있습니다. 이 남해 쪽이 원래 워낙에 마늘이랑 양파 이런 것이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을 저기서 키웁니다. 저렇게 층을 내서 층이 돼 있죠. 보면은 비탈을. 기온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꼭 초여름 있죠. 하이바 안이 조금 약간 이렇게 더워서 땀이 살짝 나는 느낌? 봄바람보다도 조금 더 따뜻한 바람. 예, 그런 식으로 아주 날씨가 따뜻해서 라이딩하기는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천 다랭이 마을이네요. 보니까 유채를 심어 놓으셨네. 더 이쁘네요. 예. 아, 예쁘다. 꼬부랑꼬부랑 재밌는데요, 여기. 어우, 스텝이 달 뻔. 오. 바닷가 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주도 가면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모르는 길로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잘 왔네. 이렇게 막 아무데나 한 번씩 들어와 봐야 돼요. 이래서
재밌겠다. 제가 오늘은 뭐 캠핑으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 숙소가 약간 미조면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쪽 그쪽이라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13km 정도 남았으니까. 미조 하면은 멸치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식당들이 멸치 관련 밥들이 많아요. 멸치 쌈밥 이런 식으로. 남해 오시면은 멸치 쌈밥 한번 드셔보셔도 맛있어요. 이게 강된장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예전에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조금 짜긴 했어요. 여기 아무래도 바닷가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 짜긴 했는데 그래도 감칠맛 있고. 이야, 우후.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후. 와, 정말 멋있다.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하네요. 느낌이 통영, 제주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바다 놓고 이렇게 도는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잠시 상주 은모래 비치라고 은모래 해수욕장 여기 잠깐 왔는데요. 상주 해수욕장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지금 와봤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야영장이라고 써 있는 게 아마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도 쓸 수 있게 아예 그 노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아이고 날씨 좋다 오늘. 자, 잘 자고 일어나서 이튿날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날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는 약간 미세먼지도 약간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진짜 완전히 청명한 하늘이네요. 공기도 맑고 아침에도 이렇게 얇게 입고 있는데 뭐 그렇게 춥다는 느낌보다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와 멋있다. 유후. 역시 남해는 언제 와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와, 아침부터 절경이네요. 여기가 지금 가는 곳이 물미 해안도로라는 곳인데요. 이 남해에서도 그 아름다운 해안도로 중에 이렇게 손꼽아지는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물미 해안도로를 지나서 좀 가다 보면 그 유명한 곳이죠. 독일 마을도 나옵니다. 여기는 완전히 꼬불꼬불 꼬불한길이네. 꼬불한길 속도 너무 내지 않는 게 좋은 도로 같습니다. 여기는 아 저기가 스카이워크인가 봐요. 전망대. 그렇지만 저는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겁게 라이딩하고 이제 군산에 거의 다 도착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라이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부족한 영상 즐겁게 봐주시는 여러 형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즐겁게 한번 같이 달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